오늘은 변화구! 여러분들에게 변화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구는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체인지업 여러가지 등등이 있는데 오늘은 슬라이더와 커브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여러분들 투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직구를 던졌을 때 안타를 맞는 것과 커브를 던졌을 때 안타를 맞는 것, 키핑 어떤 게 데미지가 더 클 것 같아? 걱정하고 커브를 던졌는데 그거를 딱 받아치면은 훨씬 열받지. 이제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뭐 평상시에도 커브를 던지기는 하지만 특히 스코어링 포지션이 있을 때 내가 점수를 내줄 수 있는 핀치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변화구를 많이 구사를 해요. 어떻게 보면 내 위닝샷이거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변화구를 던졌는데 그 공을 노려가지고 안타를 때리면 그거는 안타 한 개 이상의 데미지를 투수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변화구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예요, 커브. 커브는 우리 그 구종편, 직구 커브 슬라이더 구종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이제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이 이렇게 떨어지죠. 약간의 높은 공들이 스트라이크입니다. 생각했던 직구의 궤적보다 약간 어깨 높이, 어깨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스트라이크예요. 물론 이제 투수마다 커브 궤적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약간 높게 뽕 뜨는 공들, 내가 높다고 생각했던 공들이 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커브를 노렸을 때는 절대로 이 왼쪽 어깨가 열려서 안 돼요. 보면은 이렇게 어깨가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깨가 열려가지고는 절대로 커브로 좋은 타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가장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깨를 닫아놓고 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깨를 닫아놓고 치는 연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은 슬라이더입니다. 슬라이더. 자, 우리가 그 포수의 볼베아 편도 이제 편집 대기 중인데 타자들이 직구의 타이밍이 늦고 있어. 그러면은 던지면 안 되는 구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슬라이더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직구 타이밍에 나갔다가 슬라이더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더는 커브에 비해서 빠르게 떨어지는 장점이 있어요. 커브는 각이 궤적이 크면서 스피드가 직구보다 굉장히 많이 줍니다. 슬라이더도 줄기는 줄어요. 하지만 이 슬라이더를 치실 때는 커브의 궤적처럼 떨어지고 나서 치는 게 아닙니다. 커브는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치는 겁니다. 공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슬라이더는 커브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치면 늦습니다. 슬라이더는 직구 타이밍보다는 조금은 늦지만 거의 직구 타이밍에 잡아서 우중간방 쪽으로 공을 그냥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것도 역시 투수의 그 스피드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슬라이더는 커브보다 빠르기 때문에 직구 타이밍에 약간 우측으로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커브와 슬라이더를 잘 칠 수 있는 연습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절대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각도에서 공이 날아옵니다. 거기서 공을 이제 토스볼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지만 망이 쳐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치느냐? 여기도 날아오니까 이렇게 쳐버리면 안 돼요. 자, 어깨를 닫아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을 보고 있다가 어깨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얘를 오른손으로 덮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그 궤적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 그대로 날아오는 궤적에 공을 다. 변화구를 잘 치는 방법은 이 왼쪽 어깨가 미리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깨를 닫아놓고 결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서 티배팅을 쳐보시면 변화구 치실 때 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몇 개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채면 땅볼이 나오는 거예요. 잡아치면 안 돼요. 결대로 결대로 닫아놓고 닫아놓고 결대로.
그러니까 여기로 많이 쳐 사람들. 내가 그래서 망해 나는 숨어서들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나는 맞아도 되는데 얘는 맞으면 안 돼. 갑니다. 그렇지 괜찮아. 별대로 별대로 타. 그렇지 별대로 타. 그렇지 가다 놓고 타. 괜찮아 괜찮아. 자 이게 더 자연스러워. 하나 둘 봐. 그렇지. 저희가 공을 6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6개씩 치고 공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렵지. 퉁. 그렇지. 오케이. 지금처럼 쳐야 돼 지금처럼. 어. 별대로 퉁. 그렇지. 오케이. 퉁.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았어. 잘 맞는 느낌. 하. 그렇지. 오케이. 오, 좋아. 그렇지. 퉁. 잡아 당기면 안 돼. 별대로. 쭉. 퉁. 그렇지. 퉁. 그만, 그만 주소 이제. 그만 주소. 한 번 더. 한 번 더. 자, 3차 시도. 6개 중에 5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다. 그렇지. 퉁. 그렇지. 오케이. 두 개. 다. 그렇지. 투 그렇지. 굿. 바 하나 더. 아, 다 그렇지. 오케이. 이 연습을 해본 소감. 일단 타이밍 잡는 거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는 게 처음이니까 살짝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런 거 같아. 딱 타이밍 기다려서 치는 거 도움이 좀 많이 돼. 네. 커브 슬라이더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디가 빠지면 안 돼? 어깨. 그렇지. 지금 조금만 더 하나를 추가를 하자면 공은 좀 편하게 봐도 돼. 편하게 보고 있다가 내가 공을 올리는 타이밍에 어깨가 들어와서 공을 심으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뒤에 들어가야. 그렇지. 공을 볼 때, 볼 때는 이렇게. 뱁새처럼 쳐다보고 있더라고. 여러분들, 근데요, 정면에서 투수가 던지더라도요, 공 편하게 봐.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잘 보이시나요? 저희,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투수예요. 그럼 제가, 견눈으로 보지 말고. 아니 그냥 편하게 상체도 이렇게 있다가 편하게 보는 거야. 내가 공을 처음에 공 보는 자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투스트라이크 이후 때 컨택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변화구를 치다가 보면은 볼을 칠 수도 있고 일명 나가리, 나가리라고 얘기하는 볼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컨택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그냥 막 찍어서. 왜냐면 어차피 따라 나가면서 공을 컨택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너무 이거는 평범. 내가 앞으로 딸라 나가게끔 정말 앞에다 찍어. 이런 느낌. 지금처럼 떨어지는 공을 쳐야 돼요. 튀어 오르는 공을 치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공을. 떨어지는 공을 컨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떨어지는 공을 컨택을. 자 이거는 말루, 주자 말루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쳐야 돼? 노하우 주자 말루다. 노하우세? 플라이로 쳐야지. 그치. 왜? 저기 뭐야 저기 저걸 뭐라 그러지? 아 저 왜 그래? 언더베이스. 언더베이스 언더베이스나 이제 택업.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차라리 삼진을 먹어야 돼. 더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더블 플레이를 치면은 이닝이 종료돼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삼진을 먹으면 뒷타자한테 연결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더블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냥 자기 스윙 돌리십시오. 여러분들 요거는 주자가 없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든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 내가 선두타자일 때 요렇게 키핑과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뭘 하나 찍으려면은 둘이서 찍기 때문에 일이 좀 많습니다. 가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가자! 그렇지! 이 연습이에요. 그렇지.
여러분 이건 이제 투스트라이크 이후 때 컨택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렇지. 됐어. 그렇지. 다 빵. 그렇죠. 공 다 무너지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연습 자체가 어차피 투스트라이크 이후 때 내가 변화구에 속은 상황이야. 이미 내가 출발을 했어. 방망이는 돌아가야 돼. 이거 공을 어쨌든 맞춰야 되잖아. 카트라도 시켜야 되잖아. 그 연습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폼이 무너진 상황에서 내가 손으로 컨택을 하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틈날 때마다 그냥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좀 가벼운 연습이었어요. 오케이. 떨어지는 걸 감 잡았어. 그렇지. 감 잡았어. 그렇지. 떨어지는 걸 딱. 그렇지. 떨어지는 걸 딱. 그렇지. 떨어지는 걸 딱. 그렇지. 딱. 까! 쳐봐, 쳐봐, 쳐봐. 해봐. 헛스윙을 해야지, 돼. 자, 빡! 그렇지. 요거, 연습, 이 연습 해보니까. 일단은, 공을 맞춰야 되겠다는 사명감. 근데 폼은 무너지긴 하는데, 공을 좀 끝까지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돼. 어떻게든 컨택을 해야겠다. 내가 병살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병살타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뭐가 더 좋다고? 자기 스윙을 해서, 네. 삼진을 먹고, 나오더라도. 뒤타자한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커브라도 다 똑같지 않아요. 빠르게 떨어지는 커브도 있고 느리게 떨어지는 커브도 있고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커브가 있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휘는 커브도 있습니다. 커브마다 다 다르고 슬라이더도 다 다르고 야구가 참 몇 년째 20년째 야구를 하고 있지만 정답이 진짜 없어요. 상황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투수들도 바뀌고 날씨도 바뀌고 내 몸 상태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바뀐 투수, 바뀐 환경에 얼마만큼 잘 적응을 하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느린 뽕 떨어지는 커브 같은 경우에는 받아놓고 공을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을 쳐야 돼요. 근데 또 엄청나게 또 빠른 변화구가 있어요. 커브인데도 빠른 커브가 있어. 받아놓고 치면은 또 굉장히 또 힘든 경우가 많아요. 슬라이더도 느린 슬라이더가 있고 또 빠른 슬라이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커브는 어떻게 쳐야 된다, 슬라이더는 어떻게 쳐야 된다. 물론 교과서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그 다양한 투수들, 다양한 스피드, 다양한 공들이 있기 때문에 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야구를 가르쳐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편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야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관찰을 하느냐, 이 투수는 어떻게 공을 던지느냐, 어떤 변화구를 던지느냐, 각도는 어떠냐. 그래서 이제 1번 타자가 1번, 2번 타자들이 공을 많이 던지게끔 해주는 거예요. 투수들의 공을 많이 던져주게 하는 게 이 테이블 세터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자 1번 타자가 공을 6개, 7개 던지게 했어. 그러면 뭐 직구도 던지고 변화구도 던지고 할 거 아닙니까? 변화구 각은 어때? 직구는 어때? 슬라이더는 어떻게 휘어? 이러한 정보들을 뒷차자한테 빨리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투수를 빨리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제가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구가 어떤 궤적으로 휘는지에 대해서 뒤 타자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한 바퀴는 3이닝까지는 안타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두 바퀴 돌 때부터는 내가 그 투수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클로징 봤어요? 자 슬라이더와 커브 치는 방법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렸죠. 자 여러분들 구독.